11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11조 자꾸 내라 그래서 못 가겠다. 그 11조라는 말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처음 댕기기 시작할 때 그 당시 미국에서 제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10%면 그 굉장히 다른 사람들 월급 뭐 두 배, 세 배 정도를 내야 되는데, 예,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라기서 3장 10절. 하나님에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쳐야 된다. 사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돈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바치는 11조는 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사회,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에 돈이 들어가고 특히 교회 그런 일을 하는 무슨 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돈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11조라는 것이 자꾸 무슨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그 11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이 11조에 대한 말이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11조에 대한 아주 그 심오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 표현 성경에 말하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 온 우주 모든 것을 통치하고 소유하고 통치하고 그런 뜻을 가진 이 온 우주는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야. 자, 시작부터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로부터 뭐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다,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로부터 도움을 내가 왜 받냐? 나는 걱정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시작부터 뭐예요? 시작부터, 너희가 나한테 뭘 갖다 줘서 나를 도와준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이렇게 보니까 창고에 들여라. 그러니까 창고로 가져오라. 이 말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무슨 창고가 있냐? 아마 주로 농산물 창고인 것 같아. 그렇죠? 곡식 뭐 쌀자루 뭐 밀자루 콩자루 뭐 가마니 이런 게 창고에 넣잖아요. 그 재밌어요. 창고에 들여.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그 창고에 가지고 들여놔라라는 게 곡식인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집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래놓고 너희들이 뭐 나를 도와줄 필요 없다 그래놓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양식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수확한 양의 10분의 1을 내 창고로 좀 들여놔 줘라. 그 양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쌀 안 갖다 주면 뭐예요? 그 먹을 게 없는 그런 갑자기 죽는 신용을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딱 보면 그래요. 그 이거는 참 하나 저는 이걸 보고 처음 시작하고. 이런 시작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켜놓고 갑자기 뭐예요? 양식이 떨어졌다. 너희들이 좀 뭐예요? 너희 수확한 거 10분의 1만 좀 갖다 주면 좋겠다. 나도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시작은 어떻게 해놓고? 거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식량 떨어졌다.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앞뒤가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를 뭐 한다 그래요? 코미디. 그 하나님이 코미디 하는 것 같아. 앞뒤 안 맞잖아. 수학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안 돼요. 그거 큰 죄야. 아시겠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그런데 하지 말라 하는 켜놓고 또 뭐예요? 시험해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코미디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화를 내요. 하나님 무슨 코미디를 하느냐? 여러분 코미디를 한다는 것이 자꾸 우리는 좀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코미디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대방을 웃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코미디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전 이렇게 봐요. 뭐냐면 제가 할아버지야. 우리 미국에 우리 손자가 있어. 근데
손자를 워낙 잘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릴 때, 예.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예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1년에 막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니까. 손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할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참 행복했다. 라는 기억을 좀 남겨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 제가 코미디를 했다고? 그러면 깔깔깔깔 웃고, 할아버지 최고. 하나님도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 그러면, 애들은 절로 가, 시끄러.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린 자꾸 무슨 높은 분은 엄하고 무섭고, 그런 걸로, 그런 이미지를 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야. 사랑이신 분은 상대방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래. 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너희들 십일조네. 안 내기만 안 내봐. 혼날 테니까. 그러실 분은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도 무슨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그것으로, 그 11조를 내는 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11조를 내면 내가 복을 더 많이 주나 안 주나 봐라. 자, 여기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드립다 부어주지 않냐냐. 응. 그, 이제, 그럼 이거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기 보면 11조를 안 내면 혼날 줄 알아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이 없어도 뭐라고 해석해버려요, 우리가. 11조를 잘 내면, 어떻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그 말밖에 안 했어. 안 내면 어떡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는 복을, 11조를 잘 내면 복을 많이 주실 것이고, 안 내면 뭐예요? 혼날 것이다. 이, 여기 말라기서 3장 10절은, 시작부터 끝까지 앞뒤가 뭐예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조건적으로 읽어버려. 어떻게 읽느냐? 무섭게 읽어요. 예. 네. 그래서 교회 가면 무섭게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러면 그 교인들의 99%는 실제로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자 그렇게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안 갖고 왔네. 큰일이네. 그러면서 걱정하고, 사실은 내기도 싫은데, 요즘
수입이 없어서, 어? 11조 원을 형편이 영, 뭐요? 아닌데, 이래 되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쫙깔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만군의 여호와는 돈이 필요 없는 이 온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양식이 떨어졌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우리를 어떻게? 그래서 좀 그래요. 그때 우리 손자를 웃겨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손자를 웃겼다는 거, 웃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손자를 뭐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십일조를 가지고도 손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십일조를 내야 복을 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내는 사람 복 주고 안 내는 사람 복 안 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제 마음이 확실하니까, 이거를 올바로 좀 확실하게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을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확실히 이해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떤 뜻일까, 진짜로.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거든. 성령께, 성령님,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실 때, 그때 그 하나님 마음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 우리 딸하고 제가 사는 집하고 가까이 살 때, 그 옛날에, 옛날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때, 재밌는 일이 발생한 거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퇴근 시간이 이제 거의 가까웠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자기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외부에서 다른 볼 일이 생겼어. 지금, 갑자기, 애기 봐주는 그런, 이제, 티네이저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 뭐, 이런. 그래서, 걔들이, 이제, 와서, 그 엄마 없을 동안에 그 애기하고 같이 놀아주고, 애기를 봐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애들을 베이비시터라고 그래요. 그 베이비시터가, 안 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아빠가 베이비시터 노릇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래 그러자. 그러면 그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을 내 병원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 자, 그때 이제 그 개가, 손자가 한 4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그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것도 벌써 1980년대야, 80년대. 이제 그때는 다 이렇게 수표를 이렇게 써주는 수표가 있었어. 그 수표로 다 치료비를 내고 그랬어요. 그 이제 수표 다 모으고, 그 이제 은행 가서 입금시켜야지. 근데 그날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수표로 치료비를 안 내고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치료비가 밀려가지고, 이제, 3,000불. 이리 이제 밀려. 그거를, 100불짜리를 30장으로 딱 그 3,000불을 주고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주머니에 넣고, 이제 우리 손자를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야,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하고 재밌게 지내보자. 그러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집으로, 엄마 오면 집으로 데려다 주면 돼. 그래서 이제, 손자도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탁 나갔어. 근데 이제 손자가 조용해. 갑자기 왜 그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중요한 부탁이 있대. 내 살자리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부탁, 심각하게, 할아버지, 중요한 부탁이 있대. 할아버지가 이 부탁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에도 어려운 부탁이라는 걸 잘 안 돼. 그래서 할아버지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대.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데,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을 꼭 사달래. 나 워낙 뉴 스타트 하는 할아버지니까, 그것도 엄마도 뉴 스타트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몸에 나쁜 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딸은, 그 우리 손자한테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만 사주기로 약속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난 3개월 동안을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대, 이게. 지금 먹고 싶으면 죽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딸이, 자꾸 그 손자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또, 감기가 도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지금 3개월째 못 먹고 있는데, 먹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개월은 너무 심했어. 그렇죠. 그 4살짜리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 손자한테 상당히 엄해. 안 돼. 그, 이제, 할아버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 뉴 스타트 해도, 그, 나이하고, 얼마나 먹고 싶고, 그런 것도 조금 뭐요, 고려해줘야 돼. 좀, 너무 뭐예요?
너무 굳으면 안 돼. 조금 뭐예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갔지. 한국에도 그 아이스크림 집이 최근에 들어왔더라고. 31 flavor라고. 31가지. 그 집에 가면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쫙 있어. 가서 요거 달라 그래야 돼. 요거 하면 하고, 요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스크림 그 하나에 2불이었어, 2불.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런데 손자는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먹고 있고, 저는 이제 돈을 내야지. 그래서 이제, 지갑에다 현금이 하나도 없고, 2불인데, 2불짜리 아이스크림인데, 아이, 100불짜리를 꺼내주면 점원 아가씨한테 미안해. 아이, 거스름 돈, 그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00불짜리를 하나 꺼내서 줬어. 그러니까, 점원이 막, 다 해가지고, 10불짜리 9장 세고, 또 1불짜리 8장 세고, 한참 걸렸잖아. 그 사람들은 받으니까 뭐, 이만큼. 우리 손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돈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이 아가씨는 막 돈을 이만큼 그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냐? 이게 100불짜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거 100불짜리 하나 있으면 아이스크림 몇 개 살 수 있냐? 그래서 50개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50개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오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냐? 그 한 달에 한 번이면 50개면 뭐예요? 4년하고, 4년이면 48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달 더 먹을 수 있어. 4년하고 두 달이야. 4년 동안을 먹을 수 있네. 우와, 놀래가지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런 100불짜리가 지금 몇 개 있네? 30개 있어. 그렇죠? 3,000불이 30개. 자, 그러면 그 30개면, 그 30개로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려면, 한 달에 한 개 사먹으려면, 시간이, 날짜가 얼마나 걸릴까? 자, 한 장 가지고 4년이야. 그러면 30장 같으면 120년이야. 네 평생 아이스크림 사면 어때? 네가 120살까지 산다. 우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얘들은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니까. 그래, 할아버지 재벌 맞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라고 제가 그랬어.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말 똑같아. 할아버지는 재벌이니까. 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와, 나는 이런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 그래, 맞다. 그래서 이제 막 핥아먹는데, 먹는 모습도 귀엽고, 그래서 마주 앉아서 이제 저는 기다렸죠. 이제 다 먹을 때까지. 저도 아이스크림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아이스크림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잘 안 먹었어.
자, 그래서 이제 먹는 그 아주 귀여운 모습을 이제 보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녀석이 할아버지도 한 입 먹어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실제로는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 한 입만 먹어. 그러면 막 끝내줄 거 아니요. 그런데 자식이 안 해, 그거를. 근데 나는 그렇게 한 입 먹으라고 해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겠어. 근데 자식은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다른 때 같았으면 그럴 수 있는 애인데, 오늘은 뭐, 그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예,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먹어볼 수 없어? 그랬더니, 자식이 할아버지 미안하대. 지금 이게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처음 먹는 건데, 할아버지하고 나누어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대. 이게 바로 11조 낼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이놈의 괘씸한 새끼, 내가 사준 건데 말이야, 할아버지 한 입 먹자면 해야지. 이런 할아버지가 아니네,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자꾸 그 사랑을 빼놓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나의 의무냐 아니냐. 자꾸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법적으로 생각해.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철저히 의무적. 여러분, 사랑에 의무가 있으면 이건 별로 사랑할 기분은 안 나죠. 사랑이 뭐 법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뭐 누가 하고 싶어? 사랑은 그야말로 마음속에서 뭐예요?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손자가 그 아이스크림 안 나눠 먹겠다고 해서, 여러분, 이놈의 새끼 다시는 사주나 봐. 이런 할아버지는 그런 하나는 절대로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 안 해? 충분히 이해해. 석 달 만에 처음 먹는데, 예. 그런데, 안 나눠 먹겠다는 그게 오히려, 어떤 거요? 오히려 솔직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십일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한 사이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와 나눠 먹기 싫으면,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 할아버지가 사준 건데도 그래도 그 손자는 뭐라 그래요? 이게 내 거라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는 그래도 좋아. 그래서 네 거 한 입만 먹자. 아, 안 된대. 그게 자연스럽고 솔직한 관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이런 어린아이처럼 해라. 괜찮다. 솔직해라. 나 너희들 다 마음 알고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그 우리 손자 마음 이해해야 안 해? 다 한다고. 자, 그래서 이해는 했지만은, 그래도 한 입 먹고 싶더라고, 그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뭐, 11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뭐를 해보자는 거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보자는 거지. 사랑의 관계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꼬셨지 이제. 그래서 그래서 손잡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그 손자 할아버지 기쁜 것 같아.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으니까 너도 기뻐 안 기뻐? 기쁘대. 주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쁜 거야. 아, 할아버지도 너 석 달 만에 한번 이렇게 사주니까 너무 할아버지도 기뻐. 고개를 끄덕끄덕.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는 받는 기쁨 하나,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 하나. 그래서 우리 기쁨 한 개씩 이제 가졌어. 그러니까 맞대. 그러면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주면 너도 주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할아버지도 뭐예요? 받는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각각 기쁨 두 기쁨을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총합하면 뭐예요? 기쁨이 네 개라고 그랬더니 아 자식이 맞대. 맞는데 오늘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 주면 안 기쁠 것 같아. 오늘은 안 기쁠 것 같아. 그거 솔직해. 왜? 석 달 만에 먹는데 이걸 어떻게 너나 먹냐, 이거야. 오늘은 자기가 안 기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것만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는데.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번 시험해봐. 그랬어. 한번 일단 줘봐. 한 입만. 줘보고, 보면, 기쁜지 안 기쁜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녀석이, 안 기쁘면 어떡할래? 그, 니가 안 기쁘면 그건 손해본 거니까.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응? 살 돈을 줄게. 그래서 내일이라도 사먹으면 되지. 그래서 기쁜지 안 기쁜지 시험해봐. 그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내가 만약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살 돈 줘야 돼? 물론이지.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딱 제 입 앞에 갖다 대요. 할아버지, 제발 조금만 먹으래. 이렇게 먹지 말고 그냥 조금만 먹으래. 아 그래 안심해. 안심해. 그래서 이제 딱 주길래 제가 조금만 먹었어. 먹고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와 내가 먹은 이때까지 내가 먹은 아이스크림보다 최고로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 자식이 이렇게 조금 줘놓고 또 내가 할아버지가 또 조금만 먹으니까, 보더니, 와, 맛있다. 땡큐. 고마워.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너 기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이 자식이 하는 말이, 기뻐, 할아버지. 그러더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먹어. 이번에는 많이 먹어도 돼. 와, 기쁨을 맛봤어. 할아버지가 주는 기쁨. 와,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이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도 돼. 할 때,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기 써놨다고, 어?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손자에게, 손자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왕창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입이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하나님, 내기 싫어요. 라고 해도, 그거를 하나님이, 막, 아이고, 내야지. 안 내면 이거, 안 내면, 오히려 11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유전자 꺼지는 걸 하나님이 더 싫어해. 내고 유전자 꺼지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달은요, 11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낼게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 나를 그렇게 믿어주니 고맙다. 내가 11조 안 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솔직하게 네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나한테 보여주니 그것이 11조 돈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더러워 죽겠지, 뭐. 네. 그래서 우린 항상 11조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네. 올해는 이번 달은 수입이 이만큼 됐는데, 야, 몇 분의 1이 10%인지 그 계산하느라고. 예.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11조는 세금 떼고 10%니까. 세금 떼기 전에 10%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로 따지지 않고. 네 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수입의 10분의 1을 꼭 받아야 되겠다. 안 내기만 안 내봐라. 내가 복 주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11조 이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가 정말 솔직한, 그렇죠, 마음을 다 열고 내 마음속 다 보여드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실 11조가 막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거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애가 셋이나 되고 뭐 이래서 하면 큰 부담이야. 그거를 하나님께 숨기면 내가 뭐 그래도 저는 냅니다. 이런 하나님이 더 골치 아파. 아시겠죠? 그리고 남의 눈을 봐서 냈죠. 네, 그것도 골치 아파. 하나님 골치 아파. 그러려면 그냥 나한테 솔직히
내 귀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해 주지. 내가 돈이 필요해. 양식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11조 얘기도 결국은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을 한번 뭐예요? 행복하게 나누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